사라져? 도대체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? 갇혀만 있던 놈이 무슨 수로 빠져나가? 분명히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거야.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. 내가 사람 붙여줄 테니까 정태훈이 무슨 수를 써서든 찾아내. 정태훈 행방 못 찾으면 당신 병원이랑 당신 목숨부터 끝장날 줄 알아. 엄마, 엄마, 엄마. 홍진아, 그 입 다물어. 너랑 얘기할 정신 없어. 올라가. 엄마. 올라가! 유수연을 찾아간 거 아니야? 차 좀 마셔. 따뜻해. 고맙다, 수연아.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을 보낼 게 뻔해서 도망쳐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. 대학교 때 애들이랑 너희 집 한번 왔던 기억 더듬어서 무작정 찾아왔어. 너희 어머니가 문 안 열어주셨으면 나 다시 끌려 들어갔을지도 몰라. 아빠가 너 찾아다녔던 거 엄마도 다 아시니까,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니까 일단 집으로 들이셨대. 사람은 살려야지 싶어서. 이젠 너 아무도 못 데려가. 안심해. 고맙다. 고마워. 태훈아,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누가 널 붙잡아 간다는 거야? 어? 차화영. 차화영 회장. 차화영 회장? 네 아버지 만나고 외국으로 뜨려고 하던 날 김 실장이 납치했어.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어. 수연아, 나 무서워. 나 끌려 들어가기 싫어. 수연아, 여기로 올지도 몰라. 나 좀 도와줘봐. 어? 나 좀.